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 국방보훈민원과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무철입니다. 고흥은 일병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좀 담당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호원군 일병 사망 사고는 군 의문사의 대표적인 그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1984년도 4월 달에 전방 폐 유류고 창고 뒤편에서 M16 소총 세 발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그리고 이제 그 머리 정수리 부분에 세 발을 막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제 군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의 수사 결과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쐈다는 자살로 이제 결론이 났고, 이후에 의문사위원회 1기, 2기에서 모두 타살 결론이 났고, 그 법원에서 이제 또 재판 과정이 이어지는데, 1심에서는 타살, 2심에서는 자살,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자타살 규명이 어렵다는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33년이 흔하도록 이렇게 순직 인정이 잘 되지 못한 이런 법적이거나 다른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호원군 일병 사망한 지 33년 만에 이제 순직 인정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제 처음 사망한 시점, 그 당시에는 군 수사기관이 이제 자살이라는 이제 수사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제 유가족은 그 자살이라는 그 수사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후에 의문사,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2년, 2004년 두 차례 조사를 해서 중대본부에서 이제 총기 오발 사고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했고, 호원군 일병이 타살했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방부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타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또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가는데, 그 서울중앙지법 이제 2010년 판결문에는 이제 망인이 그 부대 내에서 이제 타살된 걸로 판결이 났고, 2013년에 서울고등법원,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하는데도 거의 3년이 걸렸죠. 2심에서는 그 자살로 결정이 났는데, 군 수사기관의 또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해서 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또 대법원으로 가는데, 그 2015년도 9월 달 대법원에서 또 어떤 자타살,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또 판결을 했고, 또 호원군 일병 아버님이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셔서 그 재심 청구하는데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말에 대법원 그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됨으로써 법적인 이제 소송은 이제 다 하셨고요. 이제 저희 위원회 또그또 민원을 신청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호원군 일병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순직 처리에 대한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의 1년간의 조사를 거쳐서 위원회에서는 그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군 복무 중에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면 이제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순직 권고를 했고, 그 지난달이죠. 이제 17년 4월 달에 사망한 지 33년이 지난달 4월 달에 국방부에서 그 전사망 심사를 했고, 순직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33년 만에 순직 결정이 됐습니다. 사망자들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에 제도 개선도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게 어떤 자살자, 군 복무 중그 자해 사망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족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군 수사 결과가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저희가 그 어떤 자살이라는 이유로 이제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자해 사망자라 하더라도 뭐 구타나 가혹행위, 군 복무와 관련해서 사망한 것이 이제 그 증명이 되면 제한적으로 그 자해 사망자라 하더라도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12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했고 이후에 그 과거의 어떤 그 자살 사고와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접수가 됐고 자해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순직으로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 의문사 같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다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자해 사망자들에 대한 순직 처리를 하는 제도 개선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복무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처리하라라는 그런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게 국방부에서 이제 수용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에 그 호흡근 일병 사건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정을 받은 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직이 인정이 되면 그 유가족분들이라든가 그 허황은 일병께 좀 달라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보실 때 이제 순직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예. 그 유가족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일관되게 이제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사과 뭐 이런 것도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그 과거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진상규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명예회복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이 크게 주장하시는 게 이제 순직 처리를 통해서 이제 유골이 이제 국립묘지로 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로 안장되는 부분이 이제 크고요. 뭐 순직 사망 보상금이나 보훈에서 이제 국가 보훈처에서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돼서 유가족한테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유가족들을 만나서 보면 어떤 보상,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망자에 대한 어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명예 회복,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군, 국가, 부대적인 요인이 원인이 돼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명예회복, 그걸 국가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족들이 이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싸우고 계신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순직 인정이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순직 인정이 갖고 있는 그런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인정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될 부분을 혹시 담당자로서 예상을 해보신다면 뭐 미해결된 부분들이라든가 아직 순직 인정이 안 된 부분들이라든가 또 법에 관련된 것도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홍군 일병에 대한 국방부의 순직 인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이라는 그 수사 결과를 냈는데 그 자살이라는 그 수사 결과를 내면 그 자살자들 중에 공무와 관련된 그런 순직 요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돼서 순직 처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순직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호흡근 일병 같은 경우는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적인 공무 관련 사망, 순직 2형으로 처리를 했어요. 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순직 1, 2, 3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전사에 그 준한, 그 천안함 그 저기 폭침됐을 때 그 한주호 준위 같은 그런 분들, 전사에 준한 그런 순직자들을 이제 순직 1형으로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공무 관련 그 사망자들, 공무 관련
순직자들을 이제 그 일반 순직이라고 해서 순직 2형, 그리고 자해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해 사망했지만 공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순직 3형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 홍은 일병 같은 경우는 그 순직 3형이 아닌 순직 2형으로 인정받은 사례고, 또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그 총기 사망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해군 같은 경우는 출항을 해서 이제 갑판에서 이제 바다로 이제 빠졌을 경우에 그게 본인이 뛰어내린 건지 뭐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제 사고사로 이제 뛰어내린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분명한 그런 경우에 순직 처리들을 이제 해줬는데, 그거는 이제 총기 사망이 아니거든요. 추락사, 뭐 이런 변사죠. 허원군 일병 같은 총기 사망 같은 경우는 자살 아니면 타살 아니면 오발, 사고사예요.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군에서는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스스로 쐈다고. 근데 그거를 군 스스로가 이제 그 사망 부분을 심사하는 순직기구에서 그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는 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순직 2형으로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총기 사망자들, 그 군 수사 결과 자살이라고 한 총기 사망자들 같은 경우에도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제 공무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직 3형이 아닌 순직 2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가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순직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인사법 시행령에 순직 1형, 2형, 3형에 모두 이제 자타살, 사고사 등 구체적인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순직 1, 2, 3형에 모두 그 명시를 해서 어떤 공무 관련성의 어떤 경중, 그리고 사망의 경위, 그 정황, 장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직 1, 2, 3형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사 사건을 관련 담당을 하셨던 담당자분으로서 그 유가족분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런 인터뷰나 어떤 언론 홍보 이런 그 자리에서 항상 좀 대부분의 유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는 사건들보다 해결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고, 또 순직 처리가 안 되고 또 국립묘지 안장을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 항상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희망을 가지시고 시간은 더디가지만 저희 조사관들도 그렇고 유가족분들도 꾸벅꾸벅 가다 보면 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또 허원군 일병 그 순직 처리된 것처럼 군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던 사건들 포함해서 앞으로 국가가 그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군 의무사 사건들을 또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니까요. 또 작은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저희 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그 유가족들 그 대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